원희룡 장관은 백제와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십시오.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에비타삼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불과 48일 만에 대통령 처가 토지가 밀집한 곳으로 종점 변경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아주 애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어제 첫 번째 국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원희룡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답변할 수 없다. 내용을 잘 아는 영역사를 불러서 직접 물어봐라. 국토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회의록 공개된 자리에 나온 내용을 되물어도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온 장관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습니다. 종점 변경이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왜 장관이 직접 답변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 대답을 부하직원과 외부 용역사에 미루는 겁니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관이 일부러 정쟁을 유도하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려 했던 것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던 처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장관에게 사업 백지화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양평 국민을 비롯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백지화를 하루빨리 철회하십시오.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정조사에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용역회사뿐 아니라 도로건설 전문가도 부르고 양평군 전현직 군수와 문제가 불거진 양평군 안철영 도로국장 등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철저히 심문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에서 자료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부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1동